자, 36번입니다. We always have a lot of bacteria around us. 자,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 동사죠. 많은 박테리아를 우리 주위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as는 이유로서 왜냐하면 they는 그 박테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박테리아들은 살아요. almost everywhere. 거의 모든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박테리아가 많다 이 말입니다. 어디? in air, soil, 뭐 공기 중이라든지 토양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in different part of our body, 우리 신체의 다른 부위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in some of the food we eat,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도 박테리아가 산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내용은 그냥 박테리아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내용, do not worry, 걱정하지 마라.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굿, 좋다 이 말이야.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좋다는 얘기를 바로 이어서 어떻게 좋은지, 어떤 박테리아는 live, 살아요. Our digestive system, 소화 시스템 안에 살아요. 그리고 도와줘요. 뭘 도와줘? 우리가 help, 목적어, 투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우리가 digest our food, 우리의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도와준다. 좋잖아요, 우리한테 이로운 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박테리아들은 살아요. 어디에 사느냐 하면 in the environment, 환경, 주변 환경 속에 살아요.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산소, 옥시전.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So that, 자, 붙어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We can breathe, 우리가 숨쉬고 live on earth, 지구 위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박테리아들은 산소를 만들어낸다고요. 지금 박테리아 좋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but 또 역접이죠. 불행히도 a few, 몇몇의 이런 wonderful creatures, 뛰어난 생명체들은, 즉 몇몇의 박테리아는 간단하게 때때로 make us sick이죠. make 오형식군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안 좋은 박테리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아, 그랬을 때의 해결책. This is when, 바로 타임이 빠져있는, 생략되어 있는 관계 부사절이죠. 이것이 바로 뭐 할 때인데? We need to see a doctor. 병원에 가볼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may prescribe, 처방해 줄 거다. 이 말입니다. Medicine, 약을 to 막기 위해서, 또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Control, 통제하기 위해서. The infection, 감염, 이 박테리아 감염을 이런 통제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시켜주는 그 의사를한테 갈 필요가 있을 때다. 이렇게 안 좋은 박테리아를 만나면. 또 뭐, 그런데 감 그 약이 뭐냐, 그건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겁니다. 굳이 역적 관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what exactly are these medicines? 이 약이 정확하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how 어떻게 그들은 fight 싸우느냐 이 말입니다. With bacteria, 박테리아랑 어떻게 싸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면 그 약이죠. 약이 어떻게 싸우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자 수동태 cold, 불리어진다. Antibiotic, 항생물질이라고 불리어진다. 이제 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이것은 means, 의미합니다. Against, 대항하는 거, 뭐에 반대하는 거. The life, 생명이죠. 박테리아의 생명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항생물질은 either A or B죠. A이거나 B이거나 kill bacteria, 박테리아를 죽이든지 아니면 stop 목적어 from ing 부분이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는다. 그들이 저 박테리아들이 growing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런 처음에 박테리아가 많다, 두 번째 그렇나 걱정하지 마라 이로운 박테리아가 많다, 세 번째 그런데 나쁜 박테리아도 있다, 이때는 병원에 가봐라,
네 번째, 그런데 근데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하냐? 그 약에 대한 이야기 쭉 여기까지. 그래서 주제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로운 박테리아가 있다. 그러나 가끔 이 박테리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이때는 항생물질을 처방받아 이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증식하는 것을 막는다. 여기까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37번입니다. To be successful. 자, 이것도 처음부터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You need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The vital, 중요한 차이점을. 자, between A and B입니다. 자, A와 B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뭐냐? Believing, 믿는 것과 and 믿는 것 사이, ing, ing 같죠? 자, 뭐라고 믿느냐? You will succeed, 네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과 You will succeed easily,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중요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개에서. Put another way. 자, 다시 말하자면, 자, 여기 선생님이 별표 지났죠? 이거 주제문입니다. It's the difference. 이것은 차이입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and 뭐 사이 차이냐? Being a realistic optimist죠. 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되는 것과 unrealistic optimist,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다.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인 낙관주의는 요 앞에 나와 있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뒤에서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요 두 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이 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한 얘기가 on the other hand라는 역접의 연결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에 제일 위에 있는 주제문으로 가면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과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 이거에 대한 얘기다. 자, 일단 현실적인 낙관주의로 넘어가면 Realistic Optimist는 Believe, 믿어요. 뭐라고 믿느냐? They will succeed.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이건 똑같아. 그런데 이제 조건 납니다. Also, 또한 믿어. 뭘 믿느냐? 이게 이제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차이점입니다. They have to make 사역동사 happen 원형부정사죠. 성공이 happen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즉, draw things죠. 어떤 것들을 통해서죠. Like 전지사입니다. 뭐와 같은 것들? Careful 아주 세심한 planning 계획 세우는 것. 그리고 choosing 선택하는 것. The right strategy 정확 뭐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공이 일어나게 만들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이게 다른 거다. 그들은 recognize 인식합니다. 동사 필요성을 뭐에 대한 필요성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주는 serious 진지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인식한다고. 자, 어디에 대한 to가 전치사죠. 어디에 대한 생각을 하나 진지한 생각을 하느냐. 자, 간접 어문으로 넣습니다. How 어떻게 그들이 다룰 것인지 무엇을 obstacle. 그럼 성공하는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장애물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인식한다고. 이 준비,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는 것은 오로지 증가시킵니다. 그들의 confidence, 자신감, in their own ability, 능력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능력이냐? to 부정사죠. to get,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PP입니다. 자, 옆에서 나왔지만 get 5형식 구문에서 get 목적어 to 부정사 PP 과거분사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 to 부정사면 목적어와 능동의 관계로 목적어가 뭐뭐하게 그냥 만들고 시키는 거고 PP가 오면 목적어가 뭐뭐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things, 일들은 되어지니까 두 개가 수동의 관계예요. 수동의 관계. 그러므로 이 done이라는 PP가 왔다는 게 중요하죠.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만드는, 어떤 일을 되게 만드는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증가시킨다. 이거 realistic 낙관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야 반대로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은 believe, 믿어요, that 이하라고 success will happen to죠. 발생할 거라고 그들에게. 그냥 발생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that 이하라고 믿어요. 새 우주가 universe will reward them. 그들에게 보상할 거라고. For 뭐에 대해서? All their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건 뭐냐? 지가 성공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냥 그 대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성공할 거라고. 그래 우주가 그런 나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보상을 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아니면 뭐라고 믿느냐? 자, that or that이라고 믿겠죠. Somehow 어쨌든 간에 그들은 will be transformed. 변형되어져 있을 거라고. 하룻밤 사이에 overnight 어디로 into the kind of person.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어떻게 for 전치사가 왔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입니다. Obstacle 장애가 don't exist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for people 이 말입니다. for person 이래서.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가 꼭 온 겁니다.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변형되어져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는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8번 Have you ever thought? 자, 완료 시제에서 경험이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뭐에 관해서? 자, How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어문이죠. 그리고 스텔은 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뭘 알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How, 어떻게 네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뭘 알 수 있느냐? 자, 여기서도 또 간접은 것 같습니다.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 Somebody, 누군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상대방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럼 생각해봤냐 이 말입니다. 때때로 친구들은 might tell you 너에게 간접 목적어죠. that 이하 직접 목적어를 말할지도 몰라. 그들이 are feeling happy 행복하거나 슬프다고 직접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 even if 양보절이죠. 비록 뭐일지라도 they do not tell you 그들이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I'm sure 나는 확신한다 대리아를 무엇을 You would be able to make a good guess죠. Make a guess 하면 추측한다. 아 추측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뭐에 관해서 What kind of mood가 의문사 they 주어 아 동사야. 여기서는 일형식 동사야. 그래서 비동사는 일형식으로서 어디 어디에 있다. 그들이 무슨 분위기 안에 있는지를 잘 추측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in이 꼭 와야 되겠죠. 왜? They are, 그들은 있다. 어디에? In 무슨 무슨 무드, 어떤 분위기 안에. 그래서 어떤 무드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 문장이에요. They are, 그들은 있다. In 뒤에 어떤 종류의 무드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뭘 통해서 알 수 있는지 나옵니다. You might get a clue, 단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자, the tone of voice. 자, 요거 하나, 좀 빈칸 넣기 좀 잡아놓읍시다. 목소리, 톤, 어조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는, they use, 사용하는 목소리, 톤으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어조로부터 나온다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그들은 may raise their voice 목소리를 높일지도 몰라. 만약에 they are angry 화났다면 아니면 talk in a 뭐, shake 떨리는 방식으로 말할지도 몰라. 만약 they are scared 그들이 두렵다면 그러니까 목소리 어조로 보고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the other main clue죠. 또 다른 주된 단서는 그들이 네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뭐 하기 위해서 to tell 알기 위해서 또 간접 의문입니다. What 의문사 a friend is feeling 친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네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주요한 clue는 would be to look at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나 그녀의 뭡니까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 이거 두 번째 자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목소리 톤하고 얼굴 표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We have lots of muscle. 자 우리는 많은 근육들을 가지고 있어요. In our face 우리 얼굴에 자. 어떤 근육? which 이하라는 근육을 가지고 있어.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부분이죠.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우리가 move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into lots of different positions죠. 많은 다른 위치로 얼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많은 근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얼굴 표정이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근육이 많아서 이것은 happen 일어난다 발생한다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 했을 때 우리가 느낄 때 어떤 particular 특정한 emotion을 느낄 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막 바뀐다. 그래서 위에 주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목소리의 어조와 얼굴 표정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왔던 요 1번 the tone of voice하고 2번의 facial expression은 좀 알아놔 주세요. 빈칸 넣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자, 기술 technical rehearsal 이후에 자, 리허설하고 난 이후에 the theater company죠. 극단이죠. 극단은 we'll meet, 만날 것이다. 누구랑 만날 것이냐? the director, 총감독, technical manager, 기술감독, 그리고 stage manager, 무대감독을 만날 거단 말입니다. 자, to review라고 나오죠.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review,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난다. 그 리허설을. 자, 일단 이 39번은 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처음에 그냥 리허설을 하고 난 이후에 감독이나 기술감독이나 무대 매니저를 만난다 그래 나오고 자, 요 usually부터 이까지 요까지 문장이 뭐냐면은 이 the good thing이라고 나오죠. 그 리허설에서 좋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자 in addition부터 마지막 문장까지가 뭐에 나오냐면 이 negative comment라고 중간에 나오죠. 이런 부정적인 이런 논평,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 리허설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이 글의 주된 구성입니다. 그래서 위에 쌤이 주제로 적어 놓은 걸 보면 공연 전 리허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마음에 새기고 부정적인 의견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기분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문장을 보면 usually there will be 자, there is there라고 문이죠. 미래 조동사 will 있으니까 뭐뭐가 있을 것이다. comment 의견이나 논평 about 뭐에 관한 모든 good thing, 좋은 것들, 이거 좋아, 리허설인데, 좋은 것들에 관한 논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About the performance, 그 공연에 관한. Individual, 개인은 should make, 만들어야 된다. Make mental 하면 마음의 색이다. 그리고 and make written note가 되겠죠. 이게 한마디 뭡니까? 뭐고? 글로 적어둬야 돼. 글로 된 노트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make mental을 하고 and make written note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마음에 새겨놔라 이 말입니다. 글로 적어놔라 이 말입니다. 뭐에 관해서 on the positive comment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뭐에 관한 긍정적인 의견이냐? 그들 자신의 personal contribution, 기여, 그리고 as well as 나왔죠. 자, A, as well as B 하면 뒤에 거 B뿐만 아니라 A도 잠깐 B를 먼저 보면 도저 뭐뭐뿐만 여기서는 도저는 바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얘기합니다. 자, direction은 PP죠. PP 어디 어디로 향하는 이래죠. 그래서 toward라는 방향의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crew 하면 단원들. 그리고 entire company 전체 그 극단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personal contribution에서 어떤 개인적인 기여에 관해서도 둘 다 뭐 단원이나 극단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의견에 관해서는 마음에 새기고 글로 적어둬라 이 말입니다. 자, building on, build 다음에 전치사 on이 왔죠. 수급입니다. 자, 뭡니까? 뭐뭐를 바탕으로 하다 혹은 뭐뭐를 의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로서 building on positive accomplishment죠. 자, 긍정적인 성과나 업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can reduce,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nervousness,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은 마음에 새겨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나오죠. 뭐뭐뿐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director, 감독과 매니저들 will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have a comment,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뭐에 관한 의견? What still needs work죠. 뭐고 계속 뭔가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자, 이건 관계대명사와 하시는데 이거 빈칸 넣기 들어가기 좋죠. What still needs work. 아직 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게 한마디 뭡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 즉, 그 다음에 나오는 때때로 이런 negative comment가 되겠죠.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은 can seem overwhelming. 이거 현재 분사. 자, ing죠. 압도하고 좀 당황스러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stressful. 아주 스트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안 좋은 게 나왔으니까. 자, time pressure. 이제 공연 전이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이죠. 시간 압박.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죠. 와, 안 좋은 게 나왔으니까 make thes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 change를 해야 하는 시간 압박, 이제 공연 전에 안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런 시간 압박은 can be a source,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스트레스에. 그래서 부정적인 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자, 마지막 결론, 이제 해결책입니다. take each suggestion, 그럼 각각의 제안, 부정적인 제안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with 뭘 가지고? good humor. 여기서 humor는 기분입니다.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enthusiasm, 어떤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tackle 해라, 해결해라 이 말. 자, 좋은 기분으로 take 하고 and tackle 해라 이 말. 해결해라 이 말. each task, 각각의 임무를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40번. 자, in a study, 연구에서 이렇게 했죠. 앞으로 어떤 문장을 보다가 뭐 연구다, experiment, 실험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연구나 실험의 조건, 우리가 뭐 중요한 뭐 이런 전문적인 말로 변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건 다 똑같고 어떤 조건을 바꿔가지고 뭔가 어떻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미리 얘기를 하자면 연구를 하는데 다른 조건은 딱 좋은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변인이 또래가 함께 있고 없고 그다가 조건 하나 더 다른 게 뭐냐면은 청소년이냐 아니면 성인이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도출해내느냐면 위에 주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또래가 함께 있을 때, 옆에 친구가 함께 있을 때 위험을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실험에서 뭘 했다 이러면 시규모 비교하는 대상, 어떤 조건들, 그게 항상 나오고 그게 굉장히 그 문장에서 중요한 어떤 단어,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계속 보면 Psychologist, 심리학자 로렌스 스테인버그와 어디에? 템플 대학의 이 심리학자 스테인버그하고 그의 코어터, 공동 저자인 심리학자 마고 가드는 divided, 이게 동사죠. 나누었다. divide A into B입니다. 자, 306명의 사람들을 자, 이제 세 가지 나이 그룹으로 만든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나왔죠. 나이에 따라서. 자, 첫 번째는 young adolescent, 어린 청소년. 여기서 mean은 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 평균 14세의 어린 청소년.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더 나이 든 청소년. 평균 나이가 19세.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 그룹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뭐고? 24세 이상인. Age 24 and older 되니까.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Subject, 피실험자는 play 했습니다. 게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Computerized driving game이죠. 컴퓨터로 된 운전 게임을 했다 이 말. 그 게임 안에서 이 전치사 인 신경 좀 써주세요. 자, 그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들은 must avoid. 자, avoid 다음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crashing이죠.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만 했다면 into a wall, 벽에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벽이냐? dead 이하라는 벽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동사 appear, 나타나는 without 뭐 없이?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나타나는 벽. 어디에? on the roadway, 도로에. 이제 실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실험에 대한 어떤 건지를 설명했습니다. Steinberg와 Gardner는 randomly, 무작위로, 자, assign, 원래 할당하다는 뜻인데,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끔 할당하다. 즉, 그렇게 시키다. 이 말입니다. Some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to play alone. 자, 조건이 나죠. 혼자서 play 하든지, 아니면 with two same age. 이렇게 누구랑 두 명의 똑같은 나이의 동료들이 뭐 하게끔 looking on, 지켜보고 있게끔 하는 채로 플레이를 하게끔 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with 부재상황 부분이 나왔죠. 여기도 적혀 있지만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to same age peer 동료라는 그 다음에 현재분사 ing가 올 수 있고 과거분사 pp가 올 수도 있는데 현재분사가 오면 능동의 의미로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고 과거분사가 오면 수동의 의미로 명사가 뭐뭐 되어진 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ing 지금 현재분사가 왔죠. 그러니까 두 명의 같은 나이의 동료가 지켜보면서 게임을 하라고 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더 나이 든 청소년들은 score, 득점했습니다. 동사 약 50%나 높은 점수를 어디에서? index, 어떤 지표, 지수죠. 뭐고, risky, 위험 driving, 위험 운전 지수에서 50%나 더 높게, 더 그냥 청소년들이 더 위험을 무릅썼다 이 말입니다. When, 뭐 했을 때 조건 다 달리죠. 그들의 동료들이 were in the room, 방 안에 있을 때 그랬단 말입니다. 자,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고 동료가 옆에 있을 때 얘기하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the driving of early adolescent, 더 어린 청소년들의 첫 번째 그 그룹 운전은 were fully twice, 그 두 배였다, 두 배. as reckless. 뭡니까? 자, 뭐로서, 이 말이죠.
자, 예, 주에 달려 있습니다. 무모한 것은 두 배가, 거의 두 배가 됐다. 뭐 했을 때, other young teens, 다른 어린 10대가 were around, 주변에 있을 때 더 그렇다. 아니, 나이든 청소년 평균 19세, 야들은 50%나 더 위험을 감수하던데, 아예 어린 청소년 평균 10, 아까 4세였죠? 야들은 거의 두 배였다면, 친구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Adult, 어른들은 behave,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Similar way, 유사한 방식으로, regardless of죠. 뭐뭐에 상관없이. Whether A or B죠. A 이거나 B 이거나 상관없이. They were on their own, 혼자 있든지, 아니면 observe, PP죠, PP. 관찰되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 주제를 달린 것과, 주제를 적어 놓은 것과 같이 성인과 관리, 청소년들은 또래가 함께 있을 때 더 위험을 감수하더라. 왜? 더 어린 청소년들은 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지은 요약 문장을 보면 the presence, 존재죠. peer, 동료들의 존재는 make 동사 5형식 구문이죠. 청소년을, but not adult, 성인은 아니고 청소년을 어떻게 more likely, 더 가능성 있게 만들더라. 뭐 할 가능성 있게? to take risk죠.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자, 41, 42번 장문 문제입니다. A quick look at history. 자, 역사에서 역사를 갖다가 한번 빠르게 한번 쭉 보는 것은 쇼, 보여준다. 3인칭 단수니까 S부터 있죠. 에디아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Humans have not always had the abundance of food. 음식의 풍부함을 항상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Have had 완료 시제죠. 그렇게 항상 가져온 건 아니었다. 무엇을? 자, 식량의 풍부함이죠. Abundance.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is enjoyed 해서 수동태죠. 즐기는 throughout죠. Most of the developed world today, 오늘날 대부분의 발전된 나라들에서 즐겨지고 있는, 즐기는 그런 음식의 풍부함. 알겠습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면 그렇게 풍부함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There have been이죠. There is there라고 보는데 완료시제가 왔죠. 그러니까 쭉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완료로서. 뭐가 있으면 수많은 시기가 있어 왔어요. 역사 속에서 어떤 시기인데 when, 이하라는 time,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관계부사 when이겠죠. 어떤 시기냐 이 말입니다. 음식이 has been rather scarce입니다. scarce, 좀 부족한, 드문. 식량이 꽤나 부족했던 그런 수많은 시기들이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음식이 풍부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used to 조동사죠. 뭐뭐 하곤 했었다 이 말이죠. eat more, 더 많이 먹곤 했다 이 말입니다. 뭐 했을 때?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since, 왜냐하면 이렇게 연달아 지금 종속절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the availability of the next meal이죠. 다음 음식의 이용 가능성, 즉 뭔데? 확실치 않을 때, 의심스럽기 때문에 뭐 음식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먹곤 했다. 이 overeating, 과식이, 그러한 시기, 즉 음식이 풍부지 않았던 시기에 그런 과식이 주어, was 동사죠. was essential, 필수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뭐 하는데 필수적이었느냐? to ensure 하는 부사적 용법이죠. 보장하는데 필수, 무엇은? survival, 생존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receive, 받았죠. satisfaction, 만족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from 전치사입니다. 어디에서부터? 1인 동명사입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었습니다. more,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뭐보다 더 많이, 자, 지금 수동태죠. was needed,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거죠. 뭘 위해서? for immediate, 즉각적인 혹은 당장의 목
목적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 와서 on top of that, 더욱이 the highest pleasure, 가장 큰 즐거움은 주어, 자, 동사 수동태죠. was derived from,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어디 어디에서 얻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from이 여기서도 전치사니까 당연히 eating 뒤에 동명사가 왔죠. the most calorie dense food, 자, 가장 calorie dense 합니다. 밀집된 말이니까 가장 칼로리가 많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이 나왔다. 자, 그리고 resulting in 분사구문이죠.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서는 end라는 접속사 생략했다고 봐야 되겠죠.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이렇게 ing형으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결과를 초래했죠. A longer lasting, 더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 비축을 초래해야 됩니다. 자, even though 양보제입니다. 비록 뭐뭐 일지라도 되어라 있다. 자, part of the world, 세상에 어떤 이런 세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이냐면 관계부사 where입니다. 불행히도 음식이 여전히 scarce, 좀 부족한 그런 일부 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most of the world, 대부분 이 전 세계의 population, 인구들은 주어 has 가지고 있다, 동사 3인칭 단수죠. plenty of, 많은 음식, 어떤 음식?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urvive and thrive,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음식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러나 자, 과거와 달리 however 역제비 왔죠. 그러나 the disabundance, 이 풍부함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이제 음식이 풍부하다고 했죠. 이 풍부함은 is new, 새롭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your body, 너의 몸은 has not caught up, catch up, 과거 PP죠, 그죠? 즉,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이 몸은 그 풍부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naturally, 자연스럽게, 당연히 rewarding,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보상하면서, 이 말. 자, 뭘 보상하면서? 너에게 for,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면서, and 뒤에 보면 또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면서. 자, 뭘 보상하냐면 너에게 eating more than you need, 네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답니다. 몸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또 eating 먹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ing, 여기서도 ing 동명사죠. the most calorie dense food, 즉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여전히 몸은 따라잡지 못, 이 음식의 풍부함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을 보상해주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을 보상해주는 것은 타고난 innate habit, 습관이란 말입니다. 단순한 addiction, 중독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에요. 그들은 self preserving mechanism, 자, 자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 어떤 기제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생존을 위해서 과식과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자기 보호 기제예요. initiate, 시작된 메커니즘입니다. PP, 우리 몸에 의해서. 자, 또 분사구문이죠. ensuring, 보장하면서, 이 말. 너의 미래의 survival, 생존을 보장. 그런데 그들은 지금 irrelevant, 관련이 없어요. 지금은 음식이 너무 풍부하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졌다면 therefore, 그래서 가져진 주어 it is your responsibility, 이것이 너의 책임이야. 뭐가? to 이하가 지금 이하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communicate with your body, 네 몸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이제 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죠. 뭐에 관해서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 새로운 환경은 음식이 풍부한 환경입니다. 뭐에서 이거 나오죠? 음식의 풍부함에 이 새로운 환경에 관해서 뭔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뭐 어떤 필요냐? To change, 바꿀 필요죠. Inborn, 타고난 습관, 무엇에? Overeating, 과식하는 습관을 바꿀 필요에 관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할 때다. 이 마지막이 거진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그래서 이거 제일 앞에 쌤이 적어놨는데 주제로 따지면 과거에는 과식과 고칼로리 음식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매우 풍부한 오늘날 이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이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의 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